네, 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세요. 7월 6일 일요일에 레이싱 하이라이트 순서입니다. 국내선 5금말들의 1100m 승부였던 3경주와 오랜만에 출전한 죽죽다명이 관심을 모은 4경주, 그리고 혼합 3군에서 적응을 마친 말들의 승부였던 7경주, 마지막으로 직전에 우승을 차지했지만 실격됐던 시티레이서가 다시 한번 관심을 모은 8경주까지 준비했습니다. 그럼 먼저 3경주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경주거리 1100m 국산 5군 암말 아직까지 경주. 주행 모습에서 보완할 점이 있지만 경주를 잘 풀어내면 막판 추입력을 보여주는 초강보가 가장 관심을 모았고 광속 터치 퀸포인트 등도 관심권이었습니다. 직전에 선행으로 우승을 차지한 퀸포인트가 선행으로 경주를 이끌었고 외곽에서 평화 포럼, 초강보 등이 가세하는 가운데 금순이 엄지가 안쪽에서 좋은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직선줄에 들어오면서 바깥쪽으로 자리를 바꾼 금순이 엄지가 추입으로 역전, 우승을 차지했고 초강보가 막판 2위까지 올라서면서 경주가 마무리됐습니다. 준우승만 두 차례 했던 금순이 엄지와 첫 호흡에 우승을 합작해낸 권석원 기수를 만나보겠습니다. 일단 8주는 최대한 잘 받고 나와서 4분말의 상태를 이렇게 얼마나 빨리 나왔나 보고서 이렇게 잡던지 아니면 넘어가던지 할 생각이었는데 4분말이 처음에 이렇게 앞질러서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뒤에 따라갈 생각으로 잡고 있었는데 의외로 또 앞에 4분말이 가고서 못 나가고 있더라고요, 말이. 그래서 제가 안쪽에 붙어서 가는 상황이었는데 생각처럼은 안 풀렸었던 레이스인데 아무래도 그 상황에서 말이 4번말이 좀 무리를 하면서 제가 뒤에 따라가게 되는 상황에 만들어지면서 4코너에서 이제 나오면서 이제 우승을 하게 된것 같아요. 마필도 아직 어리고 조교를 해보면 딱 느끼는 게 아직 좀 말이 여유가 좀 부족해요, 말 상태가. 입도 되게 좀 굳어있는 상태고 그런 거를 감안했을 때좀더 말한테 여유를 주면서 조교를 하고 하면은 조금 더 뛰지 않을까 앞으로 더 기대해 볼 만한 것 같아요. 네, 권석원 기수를 만나봤고요. 이어서 혼합 4군말들의 1200m 승부였던 4경주입니다. 오랜만에 출전한 죽죽다명이 관심을 모았습니다. 함께 보시죠. 혼합 4군을 아직까지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말들의 승부였습니다. 이렇다 할 장점을 아직까지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말들 중 오랜만에 출전한 죽죽다명이 4kg에 감량 2점이 있는 정정희 기수와 호흡으로 관심을 모았고 추입력 갖춘 스트리트 명문이 인기 2위였습니다. 선행은 주행심사 때 좋은 걸음 보여준 죽죽다명이 나섰고 산타마리가 선입권, 스트리트 명문은 중위권이었습니다. 직선주로에서 승부가 갈렸는데요. 죽죽다명은 직진성과 지구력이 다소 부족한 모습으로 3위, 스트리트 명문이 좋은 탄력을 보여주며 4마신차 우승, 산타마리가 준우승이었습니다. 우승을 합작해낸 이찬호 기수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원래 스타트가 느린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많이 신경 썼어요. 신경 써서 좀 앞쪽에 붙자라는 생각을 하고 탔는데 오늘따라 스타트가 잘 받게 됐어요. 제가 직전에 탔을 때는 다리도 좀 그랬고 컨디션이 안 좋았어요. 근데 요번에 조교를 하면서 컨디션도 많이 좋아지고 해서 정이 말이 상대 마였는데 죽죽다명이란 말이 그거 신경 쓰면서 탔는데 이제 그 말이 초반에 너무 무리하다 보니까 라스트에서 걸음이 죽어서 편하게 전개가 잘 풀린 것 같아요. 아직까지 장거리를 간다면은 적응을 아직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아직 좀더 단거리에서 좀더 입상해서 나중에 장거리 가게 된다면 힘이 더 차고 한다면은 가능할 것 같아요. 이찬호 기수 만나봤고요. 이어서 직전 승군전에서 관심을 모았지만 9위로 주춤했었던 디바인 시크가 다시 한번 관심을 모은 7경주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2연속으로 혼합 3군에 올라선 디바인 시크. 직전 승군전에서 기대보다 부진했지만 이번에도 관심을 모았고 최근 장거리에 출전하며 주춤했던 라온 리더가 거리를 줄이며 역시 인기를 끌었습니다. 게이트가 열리고 라온 리더가 선행으로 경주 이끌었고 그 뒤에서 디바인 시크가 기회를 노렸고 성신 신화와 무빙 스토리도 선입권이었습니다. 직선주로에 들어오면서 디바인 시크가 바깥쪽에서 추입을 시작, 결국 역전 우승을 차지했고 라온 리더가 준우승이었습니다. 무빙 스토리가 3위였고요. 디바인 시크와 줄곧 호흡을 맞춰오며 세 번째 우승을 함께한 하만식 기수의 소감을 들어보겠습니다. 직전에는 1300m를 뛰었는데 저번
달 경우에는 좀 말이 상태가 좀 안 좋아가지고 말한테 맞는 조교를 좀 원활히 시행을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말 상태가 좀 많이 호전되면서 병합 조교도 시행하고 그리고 이제 또 좀 좋은 컨디션으로 이제 조교에 임하다 보니까 체중도 오늘 보니까 이제 원 상태로 왔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뭐 말 상태도 괜찮아졌고 이제 그런 상태에서 안쪽에 좀 빠른 말이 있긴 했지만 굳이 선행을 가야 된다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예, 선입으로 이렇게 좀 차분하게 가긴 했는데 말이 이렇게 또 라스트에서 띄워주는 거 보니까 저도 좀 놀랬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디반시크가 이제 혼합 3군이긴 한데 예, 조금 이 말은 아직까지는 흙 맞는 거를 좀 많이 싫어해요. 예, 제가 개인적으로 조교를 시행을 해봐도 모래를 막고 막 이렇게 좀 병합적을 하게 되면은 말이 좀 제 걸음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말은 좀 흙을 안 맞는 편성이, 그러니까 선행을 갈 수 있는 편성이면은 항상 재밌을 것 같아요. 네, 하만식 기수 만나봤고요. 이어서 직전 승군전에서 우승을 차지했지만 다른 말을 방해한 것으로 실격이 된 시티레이서가 관심을 모은 8경주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여섯 번 경주를 치르면서 우승 한 차례, 준우승 세 차례를 기록 중인 시티레이서와 직전 승군전에서 준우승을 기록한 클레이샷 등이 관심을 모았습니다. 관심권 말들이 앞선을 장악해야 더 띄워주는 스타일이었는데 선행을 클레이샷이 나섰고 시티레이서는 중위권에서 경주를 풀어갔습니다. 클레이샷, 시종 경주를 이끌면서 우승을 차지했는데 지구력 보강이 다소 필요해 보이는 걸음을 막판에 보여줬습니다. 준우승은 추입이 좋은 화이트하티시였고 앞선에 나서지 못했던 시티레이서는 4위에 머물렀습니다. 클레이샷과 꾸준히 호흡 맞춰오면서 우승과 준우승을 함께 해오고 있는 김태훈 기수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가물가물했어요. 제가 보기에 바깥쪽이다 보니까 잘 안 보여가지고 이건 1등인가 2등인가 가물가물했는데 하마대에 보니까 1등이더라고요. 그래서 기분은 좋았어요. 조교 때 보면은 이 말이 경주 때 잘 띄워줄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문점을 두기도 하는데 말이 이제 옆에 말 붙고 이제 승부근성이 강한 말이기 때문에 경주만 나가면은 뛸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아주 강한 말입니다. 좀 도주식이고 말이 좀 경주 전개에 있어서 좀 많이 제어가 좀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교함으로써 좀 고쳐야 될 것 같고 체력 부분으로서도 말이 좀 지치기 때문에 그것도 보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김태훈 기수까지 만나봤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하이라이트였던 4개 경주를 살펴봤고요. 이어서 오늘 펼쳐진 11개 경주의 결과 화면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국내산 일곱 말들의 승부였던 10경주 준비했습니다. 라이크 더 선 마니피크, 불꽃대왕의 불꽃 튀는 접전은 불꽃대왕의 우승으로 마무리됐습니다. 그 모습 보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KRA는 경마의